그렇다 치면은 진짜 아드님하고 우결했던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감사 주시는 건가요? 저희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아, 그 아닌 것 같은데. 혜드님, 아까 분명히 1일 우결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샌들박스에서 두 분이 만나서 히덕 벌써 웃고 있던 그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이요? 그러면 구독 누르셨습니까? 아니지, 이런 건 막내가 먼저 해야지. 정상아? 막내 누구? 연소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막내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유니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공공딸이 양아지라고 합니다. 공공? 안녕하십니까, 저 97년생 코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8만 유튜버 김블루입니다. 우와. 아, 오케이. 럭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은연수의 양노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사탕아 연구 그거 해줘. 그거 셜록홈즈 톤. 아니 연극하셨잖아. 빨리. 버밍엄에 사는 앤더슨 부인의 둘째 아들이 실종. 옆집 지하실에서 가출한 거야. 캠브리지에 사는 존스 부인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분실. 찾아끄기야 더 비싸게 팔려고 거짓말한 거지. 마스크. 자, 이제 마지막 강진님. 아, 저 94년생이고 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이쁘다 정강진. 됐다 됐다. 다, 여, 다 왔나? 다 왔나? 10명 맞습니다. 나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저 오프닝, 오프닝 저 오프닝 해줄 거임. 비키드가 범인. 그냥 시작해? 뭐야? 원정성 뭐 도와주러 가야겠다. 벤트에 폰 떨어진 거 좀 도와주러 가야겠다. 도와주러 가야겠다. 어, 괜찮아? 도와줄까? 도와줄까? 그 미션 깨고 카드 긁고 있는데 갑자기 흰색이 벤트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선생님이 벤트 타셨다고요? 선생님이요. 이게 양아지가 그럼 지금 범인으로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빅헤드까지 세트로 묶어서 범인으로 네. 생각합니다. 왜죠? 양아지랑 빅헤드는 과거에 우결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우결이 해명하겠습니다. 해명하겠습니다. 진짜 우결을 했다면 네. 꽁냥꽁냥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뭐 했습니까? 어? 양아진이 데드 스페이스 했습니다. 데드 스페이스. 지금 너가 여기에 나랑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빅헤드가 범인이 확실합니다. 데드 스페이스는 그 외나무다리 심리 효과를 이용해서 둘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죠. 무서울 때 더 사랑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 아, 무서울 때 양아지를 고기 방패 삼아서 혼자 클리어했습니다. 나 쟤랑 역기 싫어. 하지마 역기만 쟤랑.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죄송하지만 누가 임포스터든 그 벤트에 폰 떨어진 정상의 핸드폰 좀 찾아주세요. 벤트 안에. 아, 제가 찾아줬어요. 아까 폰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아 형이 찾는데 좀 도와준 것 같은데. 구해주려고 양아지님이 들어간 거였습니까? 맞습니다. 아, 맞네. 그러면 양아지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양아지랑 저를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어쩔 수 없이 스킵을 다할 수밖에 없네요. 네. 하지만 적당한 투표였습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하수구 들어가는 걸리는 거 뭐냐고. 왜 달려졌냐고. 불쌍하잖아. 아니, 게임 시작하자마자 임포스터인 거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아, 또 죽었어. 안 돼. 이거는 저, 여러분 이만 들어주세요. 정상이 벤트 위에서 죽었어요. 정상이 벤트 위에서 죽었어요. 왜 정상이 어떡하나. 안 돼. 정상. 그러니까 솜사탕 너가 주워줬어야지. 아, 왜 강진님, 어떡하죠? 강진님 그 밀착 마크를 했는데 저 등 뒤에서 이렇게 막 뭐 나오는 걸 봤어요. 솜사탕 씨 초록색으로다가 지금 김블루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는데 지금 강진님 스토킹하신 거예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있습니다. 어, 강진이 같이 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저는 다른 데 있습니다.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 양아지 벤트 탄 거 봤어요 님들. 사실 양아지가 벤트 탔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경찰 크리 주워주려고 했을 뿐이었다고요. 벤트 탄 거 제가 봤습니다. 사실 잘못입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건 그렇지. 저는 선행을 했을 뿐입니다. 아, 이거 임포스터 김블루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다른 여자를 변호했네. 오케이, 김블루. 어허. 제가 나쁜 놈입니다. 진짜 나빴다. 저를 죽여줬죠. 진짜로. 진짜 나빴다. 다른 사람 결혼하네. 숙제하겠습니다.
제발! 야 제발! 야 제가 다 죽일래! 싫어! 싫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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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죠? 이 중에 범인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그래서요? 왜서?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나도 정말 모르겠네. 그냥 그렇다고요. 범인이 누굴까요? 저는 양아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죠? 감자님. 어째서입니까? 저희 블루가 저분을 변호하다 죽었어요. 당신이 죽였잖아요. 당신이 죽였잖아요. 강지님. 누구라십니까? 네? 남편분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시죠. 그죠? 아니 그러면 헤드님. 예. 그렇다 치면은 진짜 아지님하고 우결했던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감사 주시는 건가요? 저희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아 그걸 못 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아니, 아닌 것 같은데 헤드님 아까 분명히 1일 우결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샌들박스에서 두 분이 만나서 피덕거리면서 웃고 있던 그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이요? 그러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양아지가 샌드박스 가입하는 그날 제가 얼굴 한번 보자고 미리 연락을 했지만 양아지는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몰래 가서 샌드박스 아니야. 혼자 갔다 왔습니다. 아니야. 저희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그만 얘기해. 럭키는 잘못했네. 양아지 잘못했네. 나쁜 놈. 이러지 마. 구질구질해. 럭키님이 아래서 올라왔네? 문이 닫혀있네? 이거 범인 양아지입니다. 왜요? 왜죠? 양아지님은 정확히 벌레를 싫어합니다. 정답! 너무 징그럽게 생각... 양아지가 범인이라고 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양노을까지 세트로 범인으로 몰겠습니다. 어째서죠? 저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좀 사용해보시죠. 과학수사 들어갑니다. 배팅 중이에요. 미쳤나봐. 그 거짓말 탐지기 원툴 아닙니까 그거? 저 양노을씨 죄송한데 네. 거탐을 보려고 알탭을 했더니 예 저기요! 저기 거탑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양노을씨 양노을씨 당신 임포스터죠? 저는 임포스터가 아닙니다. 임포스터가 아닙니다. 거짓말 과연 임포스터 아니에요! 오! 양노을 아니야! 양노을 아니야! 양노을 아니야! 양노을 아닌가봐! 아닌가봐! 자기 자신까지 속여버린 거야? 완벽한 추리력이었어. 아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입 닫고 있을게요! 입 닫고 있을게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예. 네. 제가 주황이 벤트 타는 거 봄. 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아, 네? 죽어야 해. 본인. 아씨. 아 뭐? 틀렸다. 폐생김 조심.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뭐야 내 패드 어디 갔어? 벌써 두 명이나 죽었습니다. 뭐임? 이럴 수가. 둘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양아지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요? 양아지가 갑자기 평소에 혐오하던 오빠한테 야 그걸 안 돼! 이랬습니다. 와! 둘이 되었습니다. 그럴싸한 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죠. 평소엔 제발 죽어 이랬는데 오히려 오빠가 죽었으면 기뻐했을 겁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건 또 맞아.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었는데 호아님이 싹을 봐라 하던 도중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저와 양아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돌을 지나가고 나서 호아님이 밟혀버렸죠. 어, 지금 버드나무가 됐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넘겨야 될 것 같네. 마음만 아프고 넘겨도 되는 건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만 아프고 넘겨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하트가 제일 좋아. 마차를 끌고 모의 언덕을 지나면 하트가 제일 좋아.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저희들의 추리는 정확했습니다. 오빠를 혐오하는 바로 그 살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양아지는 평소에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늘 자기 취향대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 양노을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알리바이가 확증되었다. 대답해 보시죠, 양아지님. 억울합니다. 당신이 선호하는 메뉴를 양노을이 고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는 거. 양노을은 맨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저런 게 친오빠야! 저 돼지 녀석 내 카드로 긁었어! 젠장. 죽여 마땅하다 그거는. 죽이. 근처에 누구 있었지? 파랑 있었는데? 파랑도 범인인가 보다. 파랑이 위에 있는데 대놓고 찔른 거 보니까 더블킬 하고 싶었나 봐. 민초. 일단 지존 타락 김블루님은 저와 함께 와드를 수행했습니다. 맞죠? 경기실 위에서 와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블루 씨는 아니니까 강진님이랑 유니쌤님이랑 장기자랑 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나버리겠네. 자 강진님부터. 저 가세요? 강진님부터 저 시작. 저 말파이트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오. 괜찮습니까 이거? 네 좋습니다. 막상 하려니 부끄럽네요 이거. 이럴수록 기대하게 돼요. 아아 바위처럼 단단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롤으로 가면은 저는 랭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난이도 높아. 난이도 높아. 오케이. 오늘 밤 사냥을 나선다. 저는 유니쌤님 승리 한 표 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배틀로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네 저 리신 상대모사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다. 잠시만요 연습 좀. 리신 상대모사 하겠습니다. 퉁. 퉁. 리신 떡 나갈 뻔했네. 퉁. 올랐다이. 퉁. 와 대박. 저 이거 왜 어째서 저 아니에요. 이거 유리샘은 진짜 아니었던. 네, 좀 하죠. 좀 할까요? 아 재밌었다. 알찼어. 아 오늘 만났다. 자 그럼.